네, 오늘 배울 첫 번째 운동은요, 바로 스모 스쿼트와 그리고 사커킥을 결합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초반에 스쿼트 동작을 가르쳐 드릴 적에 스모 스쿼트를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동작과 그리고 축구공을 발로 뻥 차는 듯한 이 동작을 결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운동을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은 깍지를 끼셔도 되시고 그냥 손을 살짝 모았다가 그냥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스모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딥하게 깊숙이 앉죠. 깊숙이 엉덩이가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손은 뒤로 뻗고 발은 축구공을 뻥 차듯이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쫙 펴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공을 뻥 차듯이 일자로 쭉 대각선으로 발을 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모 스쿼트 쭉 앉아주신 상태에서 허벅지 전체 근육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때 일어나시면서 다시 오른발로 공을 차듯이 뻥 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발을 킥을 하실 적에 앞쪽 킥이 아니라 45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로 차주시면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 사용이 조금 많이 돼요. 저와 함께 호흡 맞춰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허벅지 안쪽이 쭉 당기는 게 저는 지금부터 느껴지거든요. 넷, 호흡 천천히 후 뱉으면서 들이마시셨다가 일어나면서 후 뱉으시고 이때 팔까지 같이 움직여 주시면은 암암리에 모르게 이렇게 팔 동작까지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자, 이때 무릎이 쫙 펴질 수 있게끔, 구부러지지 않고 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덟, 아홉, 마지막, 쭉, 열. 주의하실 점은 앉을 때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지 않게끔 엉덩이 딥하게 무릎보다 엉덩이 선이 조금 더 내려가게 스모 자세처럼 꾹 내려가 주셔야 된다는 점. 이때 일어나실 적에도 발바닥 전체 힘으로 쭉 일어나 주세요. 이 상태에서 중심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다시 중앙 오셨다가 흔들리지 않게끔 다리를 쭉쭉 뻗어서 허벅지 전체 근육과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되는 자극점을 느끼셔야지만이 운동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죠?